대선들이 밑에서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생각했을 때,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한 거 한 60, 스트링이 60인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 거잖아. 그러면은, 얘네들이 지금 밑에서 사실 끌고 가는 게 더 웅장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그 뒤에 빰빰빰빰빰 얘네들이 이렇게 애드립 하는 것처럼 나와야 돼. 네, 맞아요. 어, 그러면 이게 7대 3 정도 돼야 돼. 그러면 빰빰빰 걔네들 다 일단은 뮤트 시키고 메인을 먼저 들어볼게. 근데 음은 옮기지 않는데 피치 이것 때문에. 아,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. 아,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. 피치 때문에 그래. 피치 때문에. 아까 그 메아리가 메아... 침이 나갔다. 어제 있지? 오늘 믹싱인데 어제 술 처먹고 오가지고. 그러니까. 어디 아니, 술 먹어, 어디 술 먹어. 그리고 언제, 뭐, 언제 만나기로 했었냐는 듯이. 말이야. 헛소리하고 있는 헛소리하고. 진짜. 아, 얘 잘해줬더니 말이야. 말로 잘할 때 잘하는 말이야. 너희놈 새끼 어디 믹싱하는데 술 먹고 와. 어? 전날 술 먹고 와! 아! 얘네들 좀 이제 괜찮지? 일렁일렁하게 어. 춤추자. 아, 좀 그렇지. 여기 어. 볼륨. 볼륨을 훅훅 더 타줘. 파도를. 아, 어떻게 이런 멜로디 생각해내서? 아, 진짜 이 사랑이. 아, 어떻게 찍고 이런 있어? 진짜 천재 아니야? 점이잖아, 막. 얘네 둘이 세컨이랑 비올라가 주인공이다 지금, 그지? 아니다. 네. 주인공이야. 얘 이펙터 주자. 제가 미디로 해놓은 버전에서는 이게 되게 크게 되게 크게 들려요. 미디 씌우자. 아, 저것만 잘라서 가져가.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걸 다 가져가. 아, 여기서 이렇게 쭉 그렇게 어, 그렇지, 그렇게 그렇지, 그렇지. 다시 다 다시 오겠어. 다 잡아서 리버브. 여기 말고? 잠시만. 어, 아직 그거 하고 있는 거지? 더 볼륨? 이것도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. 드릴까요? 이 정도면 드릴까요? 이 정도면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때? 어, 다시 좀 어, 괜찮네. 여기도. 됐지? 어, 이거 좀 조금 높지 않아요? 피면 안 돼? 펴, 피고 얘 내려. 그때. 완전 폈어요. 어. 내릴까요? 조금 내릴까요?
그리고 이거 바로 사네? 이거 뭐야? 원래 거. 이기는 아니었네. 오케이, 오케이, 이렇게 할게. 두 번째 거 피는 게 낫지? 이 두 번째 거. 네. 피는 게 나. 다시 뜰까? 퍼펙트. 그 다음에 메인 스트링. 솔로 악기들, 특히 보컬이나 첼로, 솔로. 뭐 솔로 악기들의 튠은 진짜 살벌하게 맞아야 되지만 그것마저도 그 만약에 기타 베이스다, 뭐 현악기 베이스다 일 때 현악기의 어떤 높낮임에 비례해서 딱 맞는 것보다 살짝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게 또 뉘앙스가 또 맞는 애들이 있거든. 지금 얘가 지금 그 케이스인데 만약에 이거를 전체 튠을 싹 다시 한다? 그러면은 매력이 좀 없어질 것 같아. 그리고 클래식 음악들도 들어보면 사실 튠이 정확하지 않아. 이 정도는 사실 바하는 바하 살려줘요? 바의 그 거기 말고 바 전체를 살리면 안 돼. 앞에 어택이요? 아니 뒤에요. 잠깐만 그 비브라토 살짝 앞에 뒤에. 앞에 떨리는 하하 요 하하하 아 그 전체 하면 안 돼. 여기 이 부분이야? 아니 여기 어 여기 내 시체는 마음에 안 들어? 아니 이게 나중에 이게 귀를 때리거든요. 이어폰을 들고 이러면은 하이가 팍 튀거든요. 그래? 네 진짜. 그래서 많이 때려? 그쵸. 그래? 네. 확실해? 네 진짜예요 진짜. 그래서 자르면 다 줄이거든요 원래. 원래는 줄이는 거 알아. 네. 근데 약간 그 치자름에서 있는 뉘앙스들이 있거든. 요거 있잖아. 일단 놔둘게요. 그냥 갈게요. 추억의 조각들이 흩 조금만 더 올리자. 오케이. 예. 예. 면은 괜찮아. 여기. 네.